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간절히 바라고도 바랬지만 4일 오후 부산 사하구 산사태 현장에서는 세 번째 실종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수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은 투사가 일대를 뒤덮었습니다. 건물 곳곳은 폭탄을 맞은 듯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산사태가 난건 지난 3일 오전 8시 45분쯤. 야산에서 흘러내린 토사는 바로 아래쪽 주택에 있던 일가족과 식당 가건물 주인 등 모두 4명을 덮쳤습니다. 산마루 식당이라고 했죠, 처음에. 거기서 음식하고 있다가 바로 내려졌어요. 그분은 내가 잘 아는 사람이라. 안타까워서는 올라가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여기 있고. 나는 처음에는 물이 워낙 많이 와가지고 댐이 붕괴된 줄 알았다. 댐이. 산사태는 태풍 미탁으로 폭우가 내리면서 지반이 약해져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군과 경찰, 소방 당국은 3일부터 굴착기와 천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실종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 사고 현장 주변에 토사가 많고 전신주까지 엉켜 있어 구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4일 오후 5시까지 식당 주인 68살 배모 씨와 일가족 가운데 부부인 75살 권모 씨와 70살 성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고, 아들인 48살 권모 씨는 실종 상태입니다. 한쪽에서 들어가다 보니까 양쪽에서 신속한 작업이 될수 없는 그런 얼음 상황이 있고, 또 워낙 토사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실종자 수색에 추가 구조 인력을 투입하는 한편 사고 원인에 대해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제18호 태풍 미탁 피해를 본 경남 지역 복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일 미탁호우로 침수된 지역에 물은 거의 빠졌고, 제방 등 시설물이 파손된 지역도 응급 복구가 마무리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침수 등 피해가 발생한 현장에는 토사나 잔해를 걷어내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3일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경남에는 최고 300mm가 넘는 폭우가 내려 침수 등 684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오늘 새벽 3시 57분쯤 경남 밀양시 동남동쪽 11km 지역에서 규모 2.6, 최대 진도 3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진도 3은 건물 위층에 있는 사람이 진동을 느끼고 정지하고 있는 차도 약간 흔들리는 수준입니다. 경남 소방본부는 지진과 관련해 피해 접수 사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4일 오전 10시쯤 남해군 미조면 설리 앞바다의 한 낚싯배에서 맹독성 문어인 파란고리 문어가 발견됐습니다. 통영해양경찰서는 국립수산과학원에 의뢰한 결과 독성이 청산가리의 10배에 달하는 파란고리 문어로 확인됐다며 조업하거나 만져서는 안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파란고리 문어는 길이 10cm, 무게 20g으로 크기는 작지만 물리면 호흡곤란이나 마비가 나타날 수 있고 심한 경우 사망할 수 있습니다. 파란고리 문어는 올해 부산에서 잇따라 발견됐고 앞서 경남과 제주에서도 출몰했습니다. 제54회 전국기능경기대회가 오늘 부산에서 개막해 8일간의 열전에 들어갔습니다. 부산 백스코 등 부산 지역 7개 경기장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모두 1,800여 명의 선수와 13,0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해 50개 직종에서 기량을 겨룹니다. 입상자에게는 상금이 지급되고, 2021년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국제기능올림픽 대회에 국가대표 선발전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부산교통공사가 670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대규모 채용설명회를 7일 개최합니다. 인재채용 토크 콘서트는 7일 오전 10시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열리며, 부산시 청년정책 소개와 블라인드 채용 관련 특강, 공사 현직 선배와의 생생 토크 등으로 진행됩니다. 설명회 참석을 위한 온라인 신청에는 모집 정원의 6배가 넘는 4,400여 명이 몰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시는 설명회장에서 참석하지 못하는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 부산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현장을 생중계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